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는 11월 6일날 예정되어 있는 시즌 12 마지막 패치 노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패치가 아직 며칠 남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 중에 변경되거나 아니면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즌 12 마지막 패치 노트 챔피언 변경 사항부터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애쉬인데요. 애쉬의 전체 마나통이 15 줄어들면서 전투가 끝날 때까지 주변 적에게 물리피해를 입히는 요 화살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워윅의 공격력이 조금 상승했고요. 제이스의 공격력도 비슷하게 상승을 했는데 제이스는 추가적으로 스킬 피해량도 증가를 해주면서 뭐 부르저템 빌드업이나 뭐 삼성작을 찍게 되었을 때 아이템을 주면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2코짜리 아칼리의 버프 내용입니다. 공격력이 꽤나 많이 상승을 하는데요. 아칼리도 삼성작을 찍고 뭐 아이템을 이쁘게 잘 주면 딜라인 딜러도 나름 잘 잘라주는 그런 딜러였죠. 그리고 위에 애쉬 버프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리롤 쇄도자 쪽 진행해주면 다음 패치 때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질리언. 최대 마나가 줄어들면서 버프죠. 자, 그리고 스킬 피해량이 최초 피해량, 뭐 1차 폭발 피해량, 2차 폭발 피해량 전부 다 증가를 해줍니다. 자, 근데 딜이 증가됐으니까 기절 시간을 0.25초 줄여주면서 살짝의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은 카사딘 최대 마나가 줄어들면서 이것도 버프죠. 자, 그러면 아칼리, 카사딘, 뭐 애쉬 전부 다 버프니까 진짜 리롤 쇄도자 덱 괜찮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패치라 그런지 너프되는 내용이 거의 없고 전부 다 버프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트타도 마나통이 15나 줄어들면서 버프 됐고요. 그다음은 3코짜리 니코의 박마저가 10씩 증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3코짜리 형상 변환자 스웨인도 최대 마나가 줄어들면서 버프고요. 그리고 추가 최대 체력도 모든 단계에서 증가해주면서 스킬 자주 쓰는데 추가 최대 체력도 늘어났다? 더잘 버텨주겠죠? 자, 그다음은 징크스 살짝의 공격력 버프고요. 코짜리 그웬의 박마저도 5씩 증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저번 패치 때 나서스가 체력 훔치기가 버프가 됐는데 이번에는 체력을 회복해주는 그 수치도 전부 증가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바루스의 공격 속도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나서스와 바루스 세트로 써주면서 이전 버전보다는 좀더 좋은 상황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은 카르마인데요. 카르마 마법 피해량, 스킬 피해량이 1성, 2성 단계 증가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은 피오라의 공격력 버프인데, 공격력이 5 증가됐거든요? AD 딜러들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력 1 정도는 솔직히 진짜 큰 의미는 없다 볼수 있는데, 5 정도는 나름 크거든요? 그래서 피오라도 공격력 버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라스의 스킬 피해량이 꽤나 많이 증가를 하는데요? 원래도 제라스는 2성 찍고 템을 잘 주면 강력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패치 이후에 제라스 2성까지 찍고 아이템 주면 진짜 강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시너지 변경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달콤 술사가 8 달콤 술사가 생겨요. 기존에 있던 2, 4, 6 시너지는 그대로고요. 8 시너지를 맞췄을 때는 설탕 10개 그리고 50의 공격력 주문력, 추가적으로 아군한테 500의 체력 증가. 근데 8레벨 때 8달콤을 맞출 수만 있다면 아군 체력 500 증가 그리고 50 공격력 주문력 얻은 걸로 버티면서 빠르게 풀스택을 맞추면 1등 진짜 쉽겠는데요? 근데 그만큼 상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추는 난이도가 좀 힘들겠죠? 자, 그 다음은 마도사가 다른 거는 다 똑같고요. 스킬 사용할 때마다 원래 중첩, 3중첩을 얻었는데 바뀐 내용으로는 스킬 사용할 때마다 5중첩을 얻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버프죠? 그리고 박지어왕은 그냥 요거 배불뚝이의 보물에서는 스테이지 3-1 및 4-1에서 납치 확률이 증가합니다. 요거 내용만 추가됐고 배불뚝이의 보물 빼고는 그냥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시공간. 원래 전투 시작하고 14초의 초읽기 시작되고 나서 시공간의 효과가 발동이 됐는데 이제 10초로 줄어들면서 시공간의 효과를 좀더 빨리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초월체. 요거는 제라스의 전용 시너지죠. 원래 제라스를 단일로 넣기만 해도 좋은 주술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 초월체 주술이 등장하는 확률이 플레이어 대상 전투가 끝나면 원래 8% 증가였는데, 12% 증가로 바뀌었고요. 최대가 50까지 증가되는 걸로 변경되었습니다. 요것도 버프죠. 자, 그 다음은 허기. 요거는 브라이어 전용 시너지죠.
원래는 이런 플레이어 체력당 프라이어가 피해 증폭 0.7을 얻었는데 0.8로 버프가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르가나 전용 시너지랑 똑같이 배불뚝이의 보물에서는 3-1, 4-1에서 간식 효과가 강화되는 거, 요거 내용 추가됐고요. 자, 형상 변환자도 10 시너지가 생깁니다. 요거는 달콤 술사랑 다르게 10렙까지 가줘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달콤 술사보다 좀더 난이도가 높다고 볼수 있겠죠. 심지어 얘는 5코짜리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뒤집개만 많으면은 8달콤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형상 변환자는 뭐 프라이팬이 많아도 좀 하기가 힘든 뭐 십섬뜩한 힘? 그런 느낌? 자, 그래도 가끔 한 판씩 이렇게 운이 좋을 때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10 시너지 생기고 뭐 나머지는 그대로라는 점. 자, 그다음으로는 아이템 변경 사항인데요. 일단 대충 봤을 때는 유물 변경 사항이 대부분인데요. 전부 다인데요. 자, 그래서 살펴보면 끝없는 절망. 요거는 보호막량이 많거나 보호막을 자주 쓰는 친구한테 주면 좋은 템이었는데 피해량이 증가가 됐고요. 호박꾼의 칼날도 공격할 때마다 4%에서 5% 확률로 골드 획득으로 버프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기본 공격 속도도 5% 증가했네요. 자, 그다음 라이트 실드 문장. 기본 박마저가 증가도 됐고요. 박마저 합판 수치에 70%만큼 피해를 흡수하는 보호막으로 버프가 됩니다. 이거 요새 많이 썼고 메인 탱커한테 요거 주면 애들한테 실드 되게 잘 주겠는데요? 자, 그다음은 리치 베인. 기본 마나 주는 걸 없애버리고요. 공격 속도를 20% 증가시켜 줍니다. 자, 그다음 망령 해적 검인데요. 방어력 마법 저항력이 원래 안 달려 있었는데 40씩 추가가 됐고요. 자, 선체 분쇄자도 원래 기본 체력 플러스 공격력 주문력까지 얻는 걸로 버프가 됐고요. 속임수 거울도 이제 30%의 최대 만화에서 10%의 최대 만화로 변경됐고, 영혼의 형상도 최대 체력 회복 증가됐고, 체력이랑 마저가 살짝 줄긴 했는데, 방어력 20이 추가가 됐고요. 은빛 여명은 공격력이 좀 줄어들고, 방마저가 증가. 악의 개발 톱은 공격력이 줄어들고, 200의 체력 증가. 저격수의 집중은 공격 사거리가 2칸 증가됐고요. 죽음 불꽃 소나기는 원래 현재 대상에게 최대 체력이 20%에 해당하는 마법 피해였는데 요게 40%만큼 마법 피해로 바뀌고요. 이 효과를 13초마다 반복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지금 이러면은 10초 동안 피해 증폭 25%가 사라진 거잖아요? 요게 사라진 거니까 메인 딜러한테 이제 더 이상 줄 필요는 없고 약간 적당히 오래 살아있는 서브 딜러한테 주고 상대 메인 탱커 앞쪽에 놔주면서 저격시켜주는 배치로 진행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추적자의 팔목 보호대. 터치 관여 시, 악마저 주문력이 15씩 증가로 버프됐고요. 터치 달성하면 20씩 증가하는 걸로 추가적인 버프 있습니다. 뭐, 잘안 쓰는 유물들은 거의 다 버프를 해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은 증강체 변경 사항인데요. 위약 효과는 뭐, 너프가 됐는데, 어차피 요거는 돈을 보고 고르는 느낌이 좀 컸기 때문에, 뭐큰 상관이 없고요. 자, 그리고 봐야 될게 황금빛 퀘스트. 175골드에서 165골드까지 모아주는 걸로 버프가 됐고요. 이러면 좀더 빨리 5코 이상 찾고 그걸로 버티면서 1등도 쉽게 노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주술 변경 사항인데 요거는 그냥 가격이 1원 정도씩 전부 다 싸졌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대충만 봐도 그냥 1원씩 싸진 거 요거밖에 볼게 없죠. 그래서 쭉 봐주시면 그냥 1원 깎이고 1원 깎이고 1원 싸지고 1원 싸지고 뭐 크게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쫙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냥 1원씩 싸진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주술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 저렴하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시즌 12 마지막 패치 내용을 알아봤는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내용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